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0일인데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신 분들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눌러 보십시오. 자, 일단은 오늘은 11회를 보시면 주식 기초강 11회 할 차례인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목표치 설정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주도주와 차별화 이 정도 할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하여튼 되는 대로 잘라서 갑니다. 한 30분에서 좀 길게는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나머지는 분봉 매매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번 보자면, 자, 대도님, 임재성님도 반갑고요. 생각대로님, 도건님, 이모치님 반갑습니다. 이모치님은 강연에 참석하겠다 하셨고, 자,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아까 맛보기로 저 강의 안 올려드린 거 보셨을 겁니다. 성인이 도서고. 자, PT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몇 시간 안에, 두 시간 안에 잘 끝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신 분들 상황 보고 뭐 차편이나 이런 거 상관없으면 한 시간 정도 더 하든지 아니면 딱 두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시간 안에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족보?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한번 딱 훑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방송을 제가 주식 기초 강의 딱 해놓은 거 쫙쫙쫙 보면, 아, 그 이야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사사사, 이제 그때 잘 기억 안 났던 거나 아니면 한번 다시 체크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3시간. 재성님 신청 안 하셨던 것 같은데? 3시간 하자고요? 신청하셨어요, 혹시? 제가 6시간도 할 수 있어요. 4시간도 가능하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평소에도 방송하면 2시간 동안 그냥 쉬지도 않고 쭉 하는데 그거 뭐 할 수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야, 참 열정이 넘치는 분들 때문에 저도 힘이 나고 있어요, 사실. 예,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들 만약에 차편이 적당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할 거고요. 또 뒤풀이도 잠깐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다음에 2000명 정도 돌파되면 서울로 제가 원정 가겠습니다. 대도님이 딱 자리 잡아주세요. 어디에 하면 된다. 그때는 뭐 대관비 정도만 적당하게 이제 하고 서울로 제가 가도록 하죠. 2000명 되면요. 2000명 세미나 룸 이런 거 뭐 카페 비슷한 거 빌 수 있다더라고요. 홍대 앞에서 합시다. 그리고 딱 디프리 홍대에서 딱 하고. 서울 쪽에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지금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딴 지역 가기엔 제가 스스로도 좀 부담이 돼요. 여러 가지. 자, 2000명 빨리 되게 그러면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됐고요. 자, 지금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 강연회라든지 일정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홍보 안 할게요. 자, 홍보 안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목표치 설정은 삼성전자로 하면 진짜 설명이 잘 돼요. 옛날 주가로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주가로는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뭐 가격만 다르다 뿐이지 눈에 안 익숙할 뿐이지 뭐 다를 거 뭐 있겠어요. 같은데 분할만 된 것 뿐이지, 그죠? 그래서 닥터K는 삼성전자 역 인근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틀린 거 있나요? 틀린 거 없습니다. 뭐 딴 게 틀린 게 아니라 맨날 이야기하는 자리만 한다 이거죠. 자, 단기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저점 잡고 높이면서 우상향 완전하게 딱 돌려내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고 닥터K 딱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쭉 들고 가면 된다. 이게 제가 지금 필살기하고 팁하고 다 합하면 한 30개 되는데 그걸 드릴 거거든요. 노트 딱 해가지고 봤죠. 다 안 드렸어요. 안 오신 분들은 조금 페널티가 있어야지. 오신 분들은 딱 제가 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이에요. 우량한 종목을, 삼성 종목은 우량한 거 맞거든요. 자, 우상향할 때, 우상향 맞거든요. 상승 초입에 맞거든요.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이렇게 갈 때 목표치가 많이 남은 걸 하라. 그게 1이거든요. 1. 자, 공부하셨다. 그거 주식생 초보 탈출 팁 1 공부하셨다. 7번 눌러보세요. 7번. 아, 인생은 원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녹화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러는데 맛배기로 한 10분 정도 틀어드릴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녹화 제대로 되면 다 안 틀어드려요. 그럼 오신 분이 뭐가 됩니까? 안 틀어드립니다. 진짜입니다. 대도님 그렇게 한 게 맞죠? 뭐 약 올린 것도 아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서울에서 뭐 양산까지 오신 분은 바보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완전히 이제 각도를 높이면서 이제 턴에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추세선까지 다 설명하면 진짜 오래 걸리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추세선 끌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뺐다간데 대충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란한 각도로 또 끌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그리 많이 끊노? 다 이유가 있거든. 딱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주위에서. 야, 뭐 그리 선이 많냐? 다 이유 있거든. 그러거든요. 잘 맞추잖아요. 다 이 지지저항 때문에 잘 맞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목표치 선정하는 거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벌써 주식에 중요한 거 거의 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지지저항만 이야기하면 끝이거든요.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이것만 이야기하면 끝이라니까요. 주식이. 여기 매도 포인트 맞아요. 그죠? 20일 크게 깨는데 여기 빼기 더 있습니까? 여기 사면. 찔끔 이런 거 패스해도 돼요. 종가 기준으로. 아니면 절반 던졌고, 올라타면 다시 절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 진정 깨진 거 여기에요, 여기. 여기 절반 던지고, 이런 데 되면 다 던져버리고, 그다음부터 별로 할 만한 데 없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여기 다 패스하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이러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큰 종목이 막 쫙 랠리하는 게 거의 190% 정도 올랐잖아요. 100만원 인근에서 289만원인가 갔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뭐 얼굴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거의 주식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이거 가지고 이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쵸? 추세선 이렇게 나란하게 끊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 복습할 겸 자 추세선 여기 권역에 있으면 좋다 1번 아니 여기 위에 채널에서 있으면 좋다 2번 자 어디 요 라인에 있으면 좋다 1번 아니 여기 위에 채널에 있으면 좋다 2번 배운 거잖아요. 자 빨리 남겨보시고 채팅 딜레이가 있으니까 2번이라 그러시죠. 2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밑에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데 한번 쳐지면 좋습니까? 안 좋거든요. 근데 재빨리 다시 올라가? 그런데 다시 밑을 막 쳐져. 왜 이럴까요? 목표치 인근까지 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예전 주가를 따지면 한 160, 170, 180 이런 라인이니까 여기가 160이고 여기 위에 이제 170, 18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 목표치를 이제 어떻게 산정해 보느냐 이거죠. 자, 목표치를 여기부터 이제 잡아보죠. 2만원이 아마 100만원대일 거예요. 103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2만원이라 대충 계산할게요. 그리고 여기 라인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그냥 대략 26,000원 라인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 밑에 해도 되고 여기 해도 적당히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대략 6,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이면 여기서 6,000원 더하면 자 32,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32,000원까지. 자 이런 목표치가 단기 목표치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자 여기 인근에서 지금 목표치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구할 수 있거든요. 요 폭만큼 이렇게 요 폭만큼 여기가 얼마냐 27,700원이니까 대략 7,000원이에요. 7,000원. 그러면 27,000원에서 7,000원 더하면 34,000원권이에요. 34,000원권. 34,000원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목표치 이렇게 나온다고 닥터키 이야기하는 겁니다.
160만, 170만 목표치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여기만큼 상승폭을 기준으로 자, 목표치 선정할 때는 이렇게 채널을 기준으로 채널 이 밴드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목표치 놓고 요 목표치 맞잖아. 그죠? 끼워 맞추기 절대 아닙니다. 천천히 나냐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목표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목표치를 구할 때는 이렇게 추세해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막 하다가 여기부터 진정으로 이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그렇게 또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이런 채널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하면 그런 목표치가 나온다. 여기 이런 데가 목표치 나오는 게다 그거거든요. 아까 여기 보면 자 26,000원에서 아까 얼마입니까? 26,000원에서 여기가 여기 금액이 대략 7,000원이니까 2만 그러면 33,000원이잖아. 33,000원. 이런데 33,000원대 이런데 목표치 넣는 게다 이런 밴드에서 시작하면 그러니까 밴드에서 시작하면 이런 목표치 그다음에 추세선에서 함수 추세선에서 이제 아까 만큼 더 하면 이런데 이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 흔들림이 심해요. 뭐 여기 이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그냥 쭉잘 갔죠. 이렇게 쭉잘 가다가 여기서 왜 갑자기 그렇게 흔들릴까요? 닥터 케인은 이유를 말하라 하면 목표치 인근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른 종목에도 목표치 인근에 오면 그래서 닥터 케이가 한 이야기는 목표치 인근에 오면 흔들림 심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 많이 케이스를 보니까 그래요. 주로 여기서 막 엄청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기서 그럼 목표치가 이만큼이 있었으니까 여기 목표치 많이 남았습니까? 작게 남았습니까?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으니까 목표치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 많이 남은 종목을 우량한 종목이 추세 돌파하는 그 초입에 자 우상향할 때 목표치 많이 남은 걸로 사라는 게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딱 이거 여러분들 캡처 하나 해놓으시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주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눈에 팍팍 안 들어와서 그렇지. 예전 주가로 하면 눈에 팍팍 들어와요. 160만, 170만, 180만 다 가는 이유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200만 원 찍을 때 제가 200만 원 위로 강하게 못 간다 그랬거든요. 단기간에. 그런 이유를 말씀드린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자 3만원이거든요. 3만원 대개 대략 그리고 2만원이잖아요. 그럼 만원입니다. 만원 이번에는 이게 큰 추세를 보면 만원이에요. 만원. 그러면 어떻게 간다? 3만원에서 만원 다음에 아직까지 도래 안 했는데 뚫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4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4만원 가고 딱 찍었어요. 여기 인근에서. 여기 그죠? 그럼 푹 빠지잖아. 푹 제가 4만원 이야기한 게 이런 이유로 이야기했다니까요. 200만원 그리고 왔다 갔다 할때 200만 잠깐 터치하면 무조건 팔아라부터 해가 여기 이야기가 쭉 아마 강의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제법 많이 해놨을 거예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새는 셀트리온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왜 이상한 잡주 가지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대형 우량주가 하면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이제 막 흔들리고 여기 2만 200만 근처면 무조건 던지라는 게 챙기라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팍 처지가 있을 때 혹시나 꼭대기 물린 분들 200만 근처면 잽싸게 고맙습니다 챙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밀리잖아요. 일단은 왜냐면 제 입장에서 목표치 근처 왔기 때문에 아까 같이 막 흔들림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치고 갑니다. 나중에 치고 가더라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목표치는 그런 식으로 정한다. 이렇게 밴드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 밴드를 기준으로 했다가 추세를 다시 시작하는 지점에서 대보면, 자,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 이제 목표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법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하락의 목표치는 우리 진짜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의 목표치. 아마 셀트리온에도 제가 적용했던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되는 건 이거예요. 자. 잘 갔잖아요. 다이렉트로 밀리면 급락 후 첫양봉 할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급락 후첫 번째 양봉 섰을 때 때리려고 제가 그 기법을 쓴 거예요. 완전 다른 기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법이 하나뿐이겠어요? 정석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맨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거는 빨리 손절도 해내고 상황 판단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들이 이제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만 찍었다. 가만 보니까 여기 45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등했네. 이게 50만원인 거예요. 50만원. 예? 이거 꼬딱 빼고.
그래, 여기 인근인가 그랬어요. 여기 인근인가? 뭐, 한 35만 원 정도, 이거 15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하락 목표치 계산해 보면 15만 원이잖아요. 50만 원부터 빠지고 있죠? 35만 원 정도면 내가 더 마음 잡아먹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35만 원. 그리고 요 밑에 약간 있죠? 그래서 35만 원과 여기 사이에 내려오면, 사면 적당하게, 적당히 사면 올라갈 겁니다. 40만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여기 딱 15만 원 딱, 다음에 딱 40만 원이에요. 여기 35만 원이에요. 딱 여기 이렇게 딱 더하면. 맞죠? 계산되죠? 딱딱이 산수는 잘 못해도 요건 할수 있어요. 여기 인간은 고르는 거예요. 왜? 일종의 언더슈팅. 뭐라고요? 오버슈팅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는 목표치 이후에 오버슈팅은 매도의 포인트고, 이게 일종의 주식 시장 초보 탈출 디포예요. 일종의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오로 이제 제가 명명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윗꼬리 달고 하면 던지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예측 매도. 그리고 확인 매도는 이런 데인 건 오일선 확실하게 깨는 거, 이거 확인 매도. 미리 적당하게 던지는 예측 매도. 그래서 이거 이게 딱 했어요. N자 목표치만큼 딱 왔네요. 이번에 시장 저점 잡아낸 거 금요일에 닥터게가 사! 한게 이렇게 잡아냈다니까요. 설명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기 계신 분들. 자, 들었다. 3번 눌러보세요. 금요일에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시켰다. 들었던 분들, 시장. 3번 눌러보세요, 3번. 다 들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 때 이야기했으니까. 틀렸던가요? 3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것도 다 맞췄어요. 월요일까지는 걱정 별로 없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3일째는 흔들림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분명히. 다 들었잖아요, 그죠? 한 이야기만 합니다. 왜? 머릿속에 그 생각대로만 딱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디 적어놓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것처럼도 생각될 수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지금, 오늘은 이제 제목은 적어놨지, 뭐 해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럼 평소에 머릿속에 이제 공부해놨던 거 가지고, 경험치 가지고 제가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생방으로 들려드린 거예요. 라이브 생방송 하는 거예요, 분석.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것도 35만 원대, 제가 셀트리언도 25만 원에 살수 있다. 30만 이틀 만에 간, 2, 3일 만에 간거 보여준 데가 딱 그대로 맞았거든요. 야, 제가 놀라는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 뭐 잘난 척 아닙니다. 그것도 네. 방송 거기 돌려보시라니까, 그날 근처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깨지면 20일, 셀트리언 같은 경우 20일 깨지면 25만 원 옵니다. 딱 그랬는데, 2, 3일 오니까 딱 오더라고요. 내 같으면 여기서 산다. 2, 3일 만에 보여준다. 그때 범어 사는 경위가 저하고 그냥 제가 사실 사무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사 소소하게 그냥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딴거 들어와가지고 그걸 못 사서 아쉬워서 그렇지. 이틀만 30만 바로 갔어요. 끝내주기 갔죠. 억수로 아쉬워하더라고. 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좀 이따 이제 해볼 텐데, 이렇게 하락의 목표치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끝내주게 우상향하던 종목이 이렇게 끝내주게 끝내주잖아요. 제가 손만 빨았거든요, 진짜. 와, 뽑아놓고 와 와만 했어. 와 와만. 와뭐 끝내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못 사요, 끝내주게 이렇게 계속 가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죽이네. 이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꼭대기 딱 치고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들이 몇개 있어요. 지금 현대건설도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급락구 천장봉은 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신세계나 우리 살수 있는 것들 자꾸 이야기했던 것도 추세 끝내주기 가는 거 평소에 못 샀던 건 이렇게 한번 빵 주면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절대 끝까지 이렇게 안 빠져요. 반등하면 주는 거 요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요거. 요것도 짭짤하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단기간에 막10%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운드가 빵 나오기 때문에 세게 빠지면 세게 빠질수록 반도가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공매도 세력 이런 것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청산 안 하면 자기들 수익 난거 토해내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딱 양봉 세우죠. 오케이. 그 다음 또 양봉 딱 세요. 40만 원 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딱 챙긴 거예요. 이제 이거 매도 시그널 맞죠? 매도 시그널 끝. 그 다음 여기 양봉 쓰거든요. 안 해. 왜? 빨리 할수 있는 사람 상관없는데 요 깨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거든요. 이거 손절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락파동 연결돼 버리면 목표치만큼 빠질 수 있어요. 여기 4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25만원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다 잘못하면 막 손절 안 하고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패스 이랬어. 패스. 그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이유 하는 겁니다. 바람이 목표치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목표치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표치를 이렇게 딱 목표치가 나온 종목들이 이 상승 목표치도 비슷하거든요. 여기 얼마입니까? 32만 8천원에서 이게 15만 더하면 47만 정도 되잖아요. 여기 대충 47만 되잖아요. 그죠? 눌림목 중 여기서 딱 사면 목표치가 딱 나온다니까 여기까지. 끼워 맞추기입니까? 여기서 여기에 목표치 딱 정하면 여기서 딱 이만큼 나온다니까요. 좀 전에 계산했잖아요.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어떻게 된다? 흔들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넣으면 적당히 선제적으로 챙겨 나간다고요. 쭉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챙겨 나간다고요. 이런 데서 비중을 아주 많이 축소해야 돼요. 푹 빠졌잖아요. 이거 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메커니즘이 그렇다니까요. 엄청 많이 먹었던 애들이 여기서 이제 던지려고 폼 잡고 있는다니까요. 그러다가 팍 깨면 많이 던진다고요. 그러면 밑으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럼 이격이 크잖아요. 이격이 크다는 건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럼 급등한 애들이 위에서 제대로 잡았던 애들은 던진다니까요. 아니면 여기 위에 있던 가래늑과 꼭대기에서 쫓아가는 아들이 신용 물량 이런 것 때문에 손절 당하는 거, 자동 로스크 당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럼 푹 빠진다고요. 신용 되잖아요. 신용 미수 풀빵하면 잘못하면 2, 3일 푹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올인 맞잖아요. 증권사에서 던져 보잖아요. 그런 것도 나온다니까요. 뭐몇 프로씩 빠지는가 볼까요? 자, 이건 별로 안 빠졌네. 5%씩, 6%씩 막 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표치 인근까지 왔을 때는 이제 선제적으로 던질 준비 딱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치 선정까지 이야기했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관심 종목군들을 이렇게 추려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놨지 않습니까? 닥터케이는 여기에 이제 핵심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추세가 괜찮아요. 한번 딱 돌려볼까요? 자, 지금 상승 이후에 약간 밀리고 있고, 자, 우상향. 자, 이거 밑에서 한번 잡을 수 있는 이거 낙폭 과대잖아. 낙폭 쫙 빠졌잖아. 이거 한번 튕기는 올라올 수 있거든. 여기서 적당히 들어가가지고 물어봤길래 한번 들어갈 만은 하겠네. 그 대신 분할로. 자, 밑에 처지면 한번 더 사라. 지금 아마 승현이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적당하게 여기서 만약에 밀릴 때 끊어놨으면 손실 별로 없어요. 만약에 한번 더 치고 가면 플러스에요, 플러스. 우리 진수님은 적당히 팔아먹고 나왔다 했으니까 상관없고. 현대로템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동님 계십니까? 한동님 계시면 1번.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보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현대로템 설명하면 똑같아, 현대로템. 아이고. 비슷하잖아, 비슷해. 낙폭과대 한번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빠지면 어떡하겠느냐? 밑으로 빠지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로스컷 이야기합니다, 로스컷. 그래서 여기서 양봉 적당히 넣으면 한번 사보고 위에 적당하게 올라가는 것만 먹겠다. 한 3, 4%.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한 방에 말고 한 두세 번 나눠서 분봉해서 적당하니. 자, 올라갔다가 약간 밀린다든지, 요런 데서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한 번씩 먼저 들어갈 만한 위치 돼 있으니까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밀리면 또한 번. 그 다음에 밑으로 빠졌을 때 반등 시도 나올 때한번 해가지고 적당히 끊고 나오든지. 시나리오, 그건 하나.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적당할 때한번 사고, 올라갔다가 밀릴 때한번더 사고, 뭐 적당할 때세번 정도 사서 딱 적당히 먹고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이제, 아니, 그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봉 매매를 일도 하시는 분이니까 잘할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조금 걱정되니까, 뭐 크게 해라 말아라 말은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모양은 맞다. 현대건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기업님 어서오세요. 자, 그런 식으로 타이밍 잡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보다 보면 눈에 익잖아요. 그죠? 현대건설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진수님도 좀 바쁜갑네. 그, 뭡니까? 넷마블 제가 설명했잖아요. 넷마블 들고 있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줄 알아요? 여러분들. 같은 거 11번 보고 일한답니다. 야, 잠안 자요, 잠안 자. 새벽에 6시고 뭐고. 날밤 깠습니다. 간다니까요. 놀랜다니까요, 진짜. 뭐, 팔만한 거 있습니까? 팔만한 거 없어요. 양봉이잖아, 양봉. 그러면,
자, 목표 뒤진 건 어느 정도 왔어요. 윗골이 막 달거나 적당히 밀리면 알아서 절반 적당히 챙기고 다시 치고받고, 여기 오면 이제 이 지지권이거든요. 오면 다시 또 치고받고, 언제까지 이거 깨지가, 무너질 때까지. 근데 안 깨질걸요, 잘. 왠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돌려내기 안 쉽다니까, 이렇게. 이래된 트렌드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한게 거의 대부분이라니까, 70% 이상. 근데 뻥 뚫었잖아요. 아, 잘안 깨진다니까, 이제는. 말이 흔나온다. 왜? 이거 뚫기가 안 쉽다고요. 턴 어라운드 했다고요, 이제. 그러면 그 대신에 빵빵빵 가기보다는 이런 고점대가 있다고요. 저항대가. 이런 저항대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카카오를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거의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87,500원 가서 뭐 9만원, 밀렸다 95,000원, 1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맞았어, 전부 다. 왜? 이런 데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면 턱 내려오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올라가도 여기 가면 밀릴 거다. 여기 가면 진짜 밀리고. 그렇게 하셔라. 저항대 가면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지지고 나면 다시 사고, 또 저항대까지 또 노려봤다가, 또 끊어내고 또 지지에 사고 끊임없이 치고받고 해라. 언제까지? 요렇게 빵 치고 내려올 때까지. 그빵 치고 내려오면 뭐라고? 뭐라고요? 여기 빵 치고 내려오면 뭐라고요? 덕택이 많이 말하는 거 있어. 이 추세 딱 깨지면서 이거 빡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 저 혼자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딱 깨고 내려오면 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적어 보세요. 그때까지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야, 채팅 진짜 넣네, 지금 이게. 맞습니다. 넥라인. 모가지 따이기 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추세가 딱, 여기가 그거거든요.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오다가, 자, 이건 프린트 스크린. 내가 해드리죠.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다 매매 팁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게 다 매매 팁이라니까요. 더 잘할 수 있는 매매 팁. 닥터 K는 경험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더 잘, 세밀하게 잘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그러니까, 뭐, 종목 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 나중에 이렇게 오면, 여기서 양봉 서면, 뭐 서면요? 음봉 서면 아닙니다. 양봉 이렇게 딱 서면, 산다고요, 산다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이게 가면 또안 끊어 먹어. 왜? 저항이잖아. 그럼 또 이렇게 막 이래 올 겁니다. 그럼 이 추세가 이렇게 연장되잖아요. 이제 대충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러다가 여기 하면 설 거거든요. 왜? 여기 옆에 지지권이니까. 이 저항이었는데 돌파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양봉 선다. 이렇게 이 강조해야 되니까 색깔도 바꿉니다. 이 양봉 선다. 이렇게 또 사. 그리고 또 이래. 여기 이제 잘 뚫으면 여기 이제 다음 저항까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적당히 여기서 또 끊어 먹어.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 이렇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등은 한번 나오는 가능성 좀 있어요. 되게 악재 없으면. 왜? 잘 갔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반등 나오는 거 놀이를 하잖아요, 지금. 왜? 스트레이트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게다 LG 생활 건강, 그 다음에, 신세계, 뭐 등등등등 끝내주고 가는 거. 큰 흐름을 보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러나 여기가 못 간다고 이렇게 깨진다고요. 여기가 그래서 넥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못 간다고요. 그걸 나중에 케이스별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잘못 가요. 왜? 모가지가 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가지가 무슨 모가지? 추세가 주식에 있어서 목처럼 진짜 중요한 데인데, 이게 탁 깨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추세 전환인 거예요. 다행히 이래가 버뜩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이러면 다행이에요. 다행, 다행. 그러면 이런 구간은 슈팅이라 그래요. 슈팅. 슈팅, 언더슈팅 구간 중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 안으로 다시 회귀 못하고 밀리면 이런 식으로 비리비리하다 밑에 깨지면 이제 이만큼 목표치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 목표치만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자, 1번 눌러보세요. 이게 다 목표치, 하락의 목표치, 지지와 저항, 추세, 매수, 매도, 손절, 홀딩, 그 다음에 피보나치 등등등등등 전부 다 놓은 거예요, 지금. 피보나치도 한번 해볼까요? 피보나치. 여기서 올랐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 조정받으면 좋다? 382요, 618. 382요, 618. 예? 382, 5, 618. 그럼 작게 받고 여기서 382에서 조정받고 올라오면 N자 목표치만큼 가기 더 좋다. N자 목표치. 이렇게 목표치만큼 가기 좋다. 50%까지 빠지면, 자, 이중 바닥 형식으로 가가 전고점 인근에서 빠질지 올라갈지 한번 보다가 세면 올라간다. 618까지 가면, 야, 희마리가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하다 잘못하면 여차하면 처진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죠? 자, 이런 것도 간단하게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안에 잔파도 하나, 자, 여기 삼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럼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양봉선이 따라가라 마라? 따라가지 마라. 왜? 잘못하면 A, B, C로 빠진다. 하루 종일 한다니까요. 이거 지금 읍소 빨리 이야기해서 그렇지. 요 내용 다음에 요 가지고 3시간 할수 있습니다. 3시간. 여기서 말하면서 목표치 이야기해드리고, 봉의 의미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 이렇게 섞는 거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평선 성질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어떻고 저떻고, 확산과 수렴이 없었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추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할수 있어요, 진짜로. 차트 하나 가지고 주식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정석적으로 잘 파고들면, 어저께 아마 대도님이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보조 지표 없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MACD, 스토캐스틱, 어쩌고저쩌고, 별거 다 했는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표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많이 쓸수록 헷갈리기만 합니다. 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유튜브에 고수들을 매매하는 애들 딱 올리는 거 보면, 아주 간결해요. 별거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평선 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색깔만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평선 역할하는 거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20일이나 60일 올라타면 노란색, 밑에는 파란색. 그럼 파란색에서 무조건 매도만 하는 거예요. 빨간색 구간, 노란색 구간에서 매수만 한다. 지 나름대로 딱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다 적용하는 나머지 보조 툴이 한두 개는 있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 딴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기까지에 저도 다 있었죠. 이제, 뭐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아, 공부 다 하고 좀 출연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스토캐스틱 한 번도 해보도 안 하고, 뭐, 빼야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도 한번 해보고, MACD도 한번 해보고, 구행성이 좀 있거든요. MACD 이런 거.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 자, 이런 추세나 이평선이나 지지 저항이나 이런 거 말면, 그거 없어도 굳이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내는 이게 추세 전환 시작된다는 걸 알면, 한이 정도가 있으면 MACD가 올라온다니까요? 맞다, 틀렸다. 대도님 공부 많이 한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맞다, 3번. 틀렸다. 이 정도 감에 MACD가 돌려낸다니까, 이 정도. 슬, 빨간 걸로. 실제로는 여기서 타이밍 나오는 건데, 짧게는. 그래서 이런 걸잘 알면 굳이 MACD 시그널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시각적인 건 있어요. 저도 간혹, 자, 60일, 20일, 60일 중에 색깔을 바꿔놓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맹점도 있어서 오히려 뭐, 저는 이제 선물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맹점이냐. 주식은 전혀 맹점이 없겠죠. 왜? 그렇게 있을 때안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돌았으면 하면 된다 하는데, 선물은 매도도 먼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 구간이라고 너무 확신되면 이게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맹점이 좀 있어서 뭐 빼기도 했는데, 자, 그것도 뭐 괜찮아요. 예를 들면 손절 라인 확실하게 긁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손절 안 긁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꼭다리 쫓아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손절을 무조건 자기가 기준했던 거, 엊그저께인가 얘기했잖아요. 손절의 기준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 훼손되면 던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닥터K 같은 경우, 여기 딱 이런 상황이 되면, 매도 들어갑니다, 매도. 보셨죠, 어제? 왜? 저점 깨졌잖아요, 매도. 그럼 언제 손절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저께는 손절은 진짜 제법 잘했어요. 칼같이. 만약에 들고 있으면 끝장났어요. 이렇게 오링입니다, 오링. 여기로 올라가는 순간 손절한다. 딱 생각이 들면서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왜? 저점 깨졌으니까, 여기 전저점 깨졌으니까 손절한다. 그러니까 이거 난 매도 봤는데, 주식을 따지면 공매도 했는데, 저 여기 올라가면 나중에 한정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 난 손실 축소 손절한다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조심. 진짜 조심. 이러면 던져야 돼요. 손절 안 하면 박살나요 잘못하면. 그죠? 추세대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한번 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버텼다 칩시다. 죽으라 하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서.
이런 케이스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손절만 잘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손절이에요, 손절. 뭐, 매수고 매도고 다 좋은데, 아니,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주식에도 원숭이가 이긴다잖아요. 걔가 뭐 머리가 좋아서 이기겠습니까? 이게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하기, 그 확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시뮬레이션이나 통계 내고 난 다음에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걸 딱 생각을 하고 그것이 통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 좀, 잘못하면 들어올리면 손실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들어간다고요. 어저께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들어가요. 시그널 나왔으니까 하면서. 뭐로 대응하면 된다? 이거 깨고 올라가면 이렇게 가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래, 여기가 오링 나서 문제지. 여기서 딱 이런 모양 나오면 적당하게 던지면 또 차익 실현되는 거고. 진짜 안 되면 여기서 그냥 로스컷 대품 상관없는데 이만큼 안 깨지는데. 이런 거 안 하니까 깨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이니까. 운동하면서 들으신다. 아, 도구님은 좀 모범 사나이일 것 같아. 딱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좀 반듯하고 그럴 것 같아. 도구님도 제가 다음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웬만하면 다 초대하겠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김여사님, 김여사님 반갑네요. 제가 아까 인사했던가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치 선적까지 말씀드렸고요. 한 40분 되니까 자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걸로 설명할 텐데 간략하게만 먼저 맛보기로 말씀드리자면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자 크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예금, 그 다음에 금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의 안정적으로 분산을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증식하는 게 포트폴리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에 한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한 업종군에 자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종군 또는 우량주와 중소형주 이런 군으로 나눠서 투자를 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건 뭐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를 골고루 사놓고 나 포트폴리오 했네요. 이러면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비교적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자 IT에 집중됐기 때문에 자 요새 한 이틀 IT 가서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악재 발생해가지고 IT 쪽으로 핵폭탄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유배됐다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개 갖고 있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거 포트폴리오로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쪽에 악재가 지금 두들맞으니까 뭐 고혈압이고 뭐 이런 거 두들맞으니까 지금 다 빠지잖아 세계가 같이 거의 움직이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제대로 구성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포트폴리오 안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적당하니 중장기로 우리나라 1등주 업종별로 이상한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은 포트폴리오에 적당하니 들고 한 2, 3년씩 쭉쭉쭉쭉 예금 할돈, 적금 할돈 적당하니 묻어가면 배당도 받고 놔두면 결국은 올라간다니까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그렇게 망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안 망할 것 같아요. 똑똑하고 사람들이 성실하고 이제 똘똘 뭉치기만 하면 어느 나라 촛불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시죠? 붉은 악마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한 면 많아요. 정파나 지역이나 이런 거 자꾸 위에 있는 자기들 기득권을 놓기 싫은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 그런 국민성이야 이래가지고 매도해가지고 맞아 해가 예 그렇게 만들어가서 그렇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그 XX 같은 새끼들이 못된 새끼들이지 사람들 분열시키고 그런 사람들만 없어지면 우리나라 훨씬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대형 우량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자, 현대차로 적당한 비중을 중장기로 좀 들고 간다. 지금 정도 다 넣을 수 있는 만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말씀드렸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왜? 월봉상 보면 저점 권역이거든. 다 어느 정도.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럼 서서 사모아 간다니까요. 2, 3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쭉 들고 갈 거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적당한 타이밍에 사주면 되고, 이제 좀잘 가는 것들은 이제 챙겨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이제, 이런 시점에서 잘 갔다 칩시다. 이제 이건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 딱 이제 적당히 눌리는 거 보고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딱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이제 잘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또한20% 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수주 같은 경우에도 뭐잘 가는 거좀 있었잖아요. 그죠? 뭐이 신세계 이런 것들 모양 딱 나왔을 때 이런 시점에서 적당히 들고 가는 겁니다. 신세계 뭐 이마타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정도는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치고받고 할 만한 것들 이제 골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뭐 이런 것들 돌파하는 거 나오니까 이런 것들 짧게 끊어 먹어가는 거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야? G 드래곤 말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지금 우리 대표 선수 지금 요새 바빠가 못 돌아가 있는데 이거 치고받고 해가지고 여친하고 소고기 먹으러 갔답니다. 여기서 딱 땡겨가지고 제가 이야기했거든. 분명히 슬쩍슬쩍 이야기하는데 다 눈치 까고 저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 메모 다 해놨습니다. 야, 놀랬어요. 제가 이것도 그렇지만 제가 뭡니까? LG U+ 내가 잠깐 이야기했거든. 이게 괜찮죠? 자, 세계 중에 최고 괜찮습니다. 몇분 이야기했더니 따라가 먹었대요, 지금. 공부를 하니까요. 닥터케이가 맨날 같은 포인트에서 이야기하니까 따라가 먹었대요, 지금. 야, 죽이지 않습니까? 닥터케이 어저께 갑자기 이행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뭐 5%씩 가네? 그죠? 이게 뭐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연 아니에요. 저점 구간이라니까요. 낙폭과대. 스트레이트로 빠졌다니까요. 뭐라고요? 스트레이트로 빠져야 된다니까, 스트레이트로. 추세 좋았던 놈이 갑자기 팍 빠졌잖아요. 이거 중국 관련돼가지고 한국이 가네 마네 타격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세계 뽑아놨어요, 그래. 예? 살수 있다고, 중장기로. 어느 정도 타이밍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기 적당하니 타이밍 나오면 이제 그런 이야기 준비하려고, 야, 환율이 내려가면 좋겠지? 아니, 올라가면 관광 수요가 들어오니까 좋겠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분석 막 들어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석팀 분석 한번 해보지 하니까 롯데관광 개발은 안 됩니다. 이것은 1조 규모인데 뭐 3억 뺏기 수익이 나네 안 나네 이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가장 좋은 건 모두 투어인데 가장 단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비교적 우상향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투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다이렉트 빠졌는데 이게 하나투어가 이제 그둘 중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야 등기 떠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 쳐다도 안 봤죠. 요새는 저는 셀트리온 삼행지한테 완전 집중돼 있으니까 초집중돼 있으니까 5% 가네요.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시점을 제가 잘 잡아낸다니까요. 제 잘난 척이 아니라 갈만한 이것도 대충 보세요. 이것도 빠질 만큼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거 삼성 바이오로직 사지 말자인 줄 아십니까? 이래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래 될까봐 약간 모양이 약간 다른데 여기서 양봉이잖아요. 섰잖아요. 이렇게 양봉. 자 이해되시면 빨리. 이번에 7번 눌러보세요. 왜 하지 말자 했는가? 닥터케이 왜 하지 말자는가? 아주 깊은 속뜻을 알겠습니까? 7번. 알겠다, 7번. 자,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샀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런데 여기 양봉이었어요. 왜 사지 말자 했는지 아십니까? 이래 된다고요. 이래 됐을 때안 팔면 절단 난다고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제 진짜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래 된다고, 이렇게. 아십니까? 그래서 사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확률 억수로 없거든. 한 번에 튕기거든. 그거 먹을 자신이 있거든. 그럼 한번 해보시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한다니까. 이리 될까봐.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니. 자. 중대형 우량주도, 비중에 넣고. 그 다음에 부담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나만의 적립식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 그런 의미로 한 달에 한번 정도 턱턱 넣어갈까? 하나 정도 한두 개 나눠놓고요. 비중에 적당한 부분 한 20, 30%. 그리고 한 20, 30%는 중장기이나 이거 한달 텀이나 이렇게 좀 들고 갈 만한 거, 이제 시세, 초입에 있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비중 3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몰빵 달 만한 거는 금요일 정도 된 시점에 한번 몰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싫어!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예요. 배팅도, 풀배팅도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느 시점에 잘하느냐, 그게 문제죠. 맨날 풀배팅 들어가면 안 돼요.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저는 선물 옵션 하면서 맨날 풀배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망하죠. 비교적 성률 높거든요, 제가. 한번 아다리 딱된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련 못 버리죠. 잘하는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되지? 왜안 되기는 비중 조절을 못 했으니까. 아주 최고 중요한 거. 그걸 맨날 몰빵하고 앉았으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20, 3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다가 금요일 같은 시점에 사! 이럴 때딱 가들어와 적당히, 오늘 저 뭡니까? 대도님처럼 적당히 꽂고 놓으면 그게 수위의 극대화란 말입니다. 인정되시면 1번 눌러보세요. 혜림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잠깐 채팅 남겨놓으신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동님 오셨네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로템 못 봤으면 안에 돌려보세요. 자, 혜림님도 공부 이제 좀 하시려고 이제 좀 하시네요. 왜냐면 저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혜림님은 또 뮤지션이잖아. 우리 또 같이 피가 땡기기 때문에 하고. 힘들어 하잖아, 약간은. 좀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도 좀 주고 싶어요. 좀 잘하신 분 오면 솔직히 좋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좀 잘하신 분이 저하고 같이 하면 훨씬 좋죠, 저는. 왜? 말하는 대로 착착착 잘 알아먹고 이러면 수익 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꼭 그게 능사일까요? 잘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좀 도와줬으면 하는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외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어요. 그 대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그것도 안 해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면 별거 없어도 다른 데서 돈 50만 이상 주고 못 듣는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난좀 놀래요. 입이 쩍 벌어질 겁니다. 대도님, 그런 거 같다, 안 같다? 그런 거 같다 싶으면 1번 눌러보세요. 대도님도 대단하시고 제가 볼때 새로운 분석팀으로 이제 제가 임명했습니다. 알아서 했어. 이상하게 저희 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게 안 쉽거든요. 여지를 한다고요, 대부분 보면. 시그널 다 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제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왜? 부담가요, 부담가. 제돈 같으면 손절도 예쁘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날라가도 별 상관없는데, 남의 돈인데 제가 손절 이랬는데, 그 다음에 날라가 보세요. 제가 무슨 욕을 덤탱이를 들어먹겠습니까? 그럼 말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냥 딱, 초반에 시그널 만약에 주더라도 여기 손절, 저기 사고, 여기 사고, 끝!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해요, 잘. 물어보면 잠깐 해줄까. 그래, 해야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아요. 제가 부담감을 덜 가지니까. 맨 처음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감을 억수로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할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제가 어떻게 보면 시집은 다 받고, 무료 봉사에 가깝게 하는데, 제가 잠못 자요, 진짜. 잠못 자가면서 빠지고 있으면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런데 알아서 잘 해주세요. 알아서 팔아먹고, 알아서 이야기했던 거,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먹었다 하고, 야, 이거 손절해야 되는데 싶어 물어보면, 아까 벌써 끊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대도님도 끝내주는 타이밍에 끊었잖아요. 밑으로 빠진 거다 피했잖아요. 그렇게 한게 맞아요. 왜? 뭔가 아련한 거를 제 강의를 보면서 뭔가 더 뿌옇은 그 안경을 살 닦았거든. 그러니까 앞이 뿌옇기보다는 좀더 선명해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있잖아, 그 성현이가 지금 좀 이따 할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하는데 그전에 판판이 많이 깨졌는데, 추세 지지저항하고 난 다음 잘안 깨진다잖아요. 어저께 좁게 깨졌다는데, 어제는 깨져도 된다, 아이 성현아. 진짜 힘든 거였어, 어저께. 나도 진짜 플러스 그 겨우 갈 뻔했는데 막판에 새벽 4시 근처에, 아유, 결국 마이너스를 끝냈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왜냐면 그 중간 흐름을 다 어느 정도 간파를 했는데, 흔들기에 당해버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됐고요. 좀 이따 시작할 겁니다. 10시부터 시작할 건데, 자, 앞에 채팅 좀볼 겁니다. 제가 그래요. 셀 삼형제 장투. 그리고 단타. 그럼 좀 별로 안 좋아요. 좀 나누세요. 제약은 없고, 장투로 보여 주긴이지만 단타 대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그렇게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야, 이 지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우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토요일 날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좀 그렇다 이야기하더니, 몰아서,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와보겠다 하니까 고맙죠. 지금 저는 우리 방이 정말 잘될것 같아요. 뭐 자랑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너지가 적당하게 동기부여도 되고 적당하게 지금,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적 수준도 상당하고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잘못하면 쪽다 팝니다, 진짜로.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하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특히 차트에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감각을 익혀왔기 때문에 그 감각은 저도 별로 안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지지장 딱 잡으면 그게 맞는 게 억수로 많아요. 거의 90% 맞아요, 거의. 제가 근 3일 동안, 자, 개인이 콜 사면 빠집니다. 올라갔습니까? 선이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빠질 겁니다. 빠지고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잘 맞추는 게 단타 매매 그리고 선물 옵션 하면서 그 분봉 움직인 걸 워낙 10년 이상을 봤기 때문에 감각이 좀 생겼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야, 감으로 하면 주식 돼? 여러분들 모든 건감 아닐까요? 골프 칠때 그러면 기계가 칩니까? 사람이? 자, 입력 딱 해. 자, 뒤로 빼는 건 얼마의 힘을 주고 그다음 내려왔을 때 얼마의 힘으로 맞추고 그거 기계에 입력해 갑니까? 다 감각이에요. 축구 선수 그럼 볼찰때그뭐딱 눈에서 삐리리삐리삐리 뭐 각도 쪼쪼쪼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슈팅 빡 해가지고 각도라든지 힘이라든지 발에 맞았을 때 감각이라든지 스핀이라든지 약간 트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스핀이 역스핀도 먹고 그죠? 뭐 축구 잘 모르긴 해도 다 감각이에요. 정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도 했지만 전매청에 아줌마들 옛날에 써가지고 담뱃값 넣었답니다. 딱 잡으면 20개랍니다. 딱 잡으면 옛날에 TV에서 대회 비슷하게 예능에서 하는데 100만 원 은행원들 딱 모아가지고 100만 원 누가 잘 집냐 그래가지고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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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은행 앞쪽에 있는 여행원하고 뒤쪽에 있는 차장 남자하고 했는데 결국은 앞에 있는 여행원이 이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차장이 연차한테 대도 여행원은 맨날 손으로 돈 만지잖아요. 차장은 결제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감각이라니까요. 감각. 그 대신에 그 감각을 취하기 전에 감각이 생기기 전에 올바른 쪽으로 이제 생겨야 되고 그게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자기가 시뮬레이션이나 통계를 내가면서 확률을 내가면서 7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논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계도 안 나오고 안 되고 무조건 믿어버리면 안 되죠. 잘못된 건데 그거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로는 그것만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아이고, 그게 그리 쉽나? 쉬워요. 근데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앞시간하고 연결되는데, 안 지키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지키니까. 그거 있잖아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2. 저번에 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20일 이평선 올라타고 갈때 사고 우상향하는 거. 우하향하는 거 말고요. 우상향하는 거 20일 이평선 올라타는 것만 사고 내려올 때만 팔아도 된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혜림님! 계시죠? 계시면 3번 눌러보세요. 혜림님,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뭐 이상한 거뭐 알아야 될것 같죠? 아니라고요. 그것만 딱 지켜보시라니까, 오늘부터라도. 채팅방 들어오기 전까지. 자, 근데 위에 채팅이 있어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지켜보시라니까,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자, 우상향하는 거. 20일 위로 올라타면, 그거 이상한 데 말고요. 저딱 붙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모든 이평선 돌파하는 그런 지점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분봉해 보면 그런 거 천지로 나오거든요. 일봉에 나오면 더 좋고요. 그거 사서 20일 깨질 때까지만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손절 많이 나오는 구간 있어요. 박스권. 그거 빼고는 쫙 갔다 하면 거기서 박살난 거 전부 다 먹어요. 훨씬 수익 납니다. 근데 그거 가장 쉽잖아. 이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할수 있어요. 근데 왜안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안 지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일 올라타면 해야 되는데, 20일 올라타기 전에 미리 들어가고, 올라타서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안 손절하고 버티고. 그러니까 문제는 거지. 그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먹은 거 토해내니까. 그래서 3,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일선 깨지면 뭐합 던지고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채팅 좀 읽고요. 제가 10시 정도에 이제 일부 끊을 겁니다. 자, 어느덧 30분만 하고 끊으려 했는데 지금 1시간 하고 또 끊네요. 자, 장타, 장기 투자하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7월 5일하고 오늘 종가하고 비슷한데 내일 양봉 쓰면서 추세 좀 전환될지 잠깐만. 내일 7월 5일 이건 다 그거 한 거니까 7월 5일하고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단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중장기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끊어먹고 그러죠. 여기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왜? 추세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니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던집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쑥 밀리면 이어서부터 치고받고 합니다.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여기 깨지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끊어요, 끊어. 아까 말한 게 그거잖아요. 딱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추세 좋게 가고 우상향했잖아요, 약간. 그래,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횡보하면서도 위로 또아래를 틀라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깨지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이후로 이제 비교적 약하게 하는 겁니다. 안 해, 안 들어가. 요 꼬랑지 달았을 때 요는 들어가 볼수 있어요. 왜냐면 28만 딱 꼬르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거 없어요, 말. 그리고 이날 오잖아요. 한번 더, 추가로 한번더 질러버려. 한번 더. 왜? 여기서 잡았으니까 요가 잘안 깨질 거 알고 있거든. 질러버리면 올라가면 적당히 위에서 팔아먹었으면 절반 정도 팔아먹어요. 왜? 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절반 팔았습니다. 이래 되면 절반 다 던져. 전부 다 던져. 짧게 들어간 것만. 내가 중장기로 끝까지 들고 가려면. 자, 그랬는데, 야, 이날은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간 것도 한 절반 이상 챙겨버려요. 왜? 밑으로 쳐주면 큰일 나니까. 자, 그 다음날 이제 여기처럼 해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올라타면 시작하면 돼요, 이게. 올라타고 두세 번 하면 돼요, 두세 번. 딱 나눠서. 빠져도, 약간 빠져도 사고. 또 올라도. 그 대신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올라가 시작하면 더 좋다. 에이, 밑에 시작 받으면 더안 좋아? 가격 낮은데. No! 가격 더 줘도 위에가 시장 좋아요. 왜? 추세 딱, 추세, 이게 딱, 이렇게, 딱, 추세 딱 돌파 이후에 여기 딱 올라가 28만 6, 5천 원 인근 정도. 빵! 빵 되면 여기부터 시작하면 딱 돼요. 28만 5천원. 그죠? 여기 너무 따라가면 잘못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하여튼 여기 인근에 시작하면 돼요. 세번 정도 나눠서 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서 제대로 딱 시작한 거 보면 따라가. 쭉 올라가죠. 그럼 일단 뭐한번더 따라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기 눌려주면 한번더 따라가고. 왜? 뭐 먹고 있으니까 비중 굳이 안 내려도 돼요.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밀리면 적당히 절반 챙겨 먹고, 여기 오면 다시 절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나는, 자, 여기 갭 상승 시도 나왔다가 밀려버려요. 그럼 좀더 기다려요, 일단.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딱 돌파하면 한번 들어가고, 밀리면 여기 인근 28만원에서 한번더 사고, 마지막 한번 총알은 27만 7천원, 내지는 27만 5천원 이 정도 선까지에서 반등 시도 나올 때한 더. 그러면 평균당 간 여기 28만원 초반 되거든요. 그러면 적당하니 반등할 때 끊고 나오면 손실폭 별로 없다. 근데 27만원 정도, 27만 5천원 정도에 들어갔는데 밑으로 깬다 그러면 비중 축소 다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실패하면서 다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절반 정도 먼저 던지고 또 아까처럼 밑에서 적당히 매수해가지고 들어오든지 하는 가격은 여기 27만원까지. 왜? 여기 앞에 여기 있거든, 여기. 안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물타기 되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추세를 워낙 많이 봐왔으니까 25만원까지는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딱 들어올리잖아요. 이럴 때 여기 사서 절반 끊고, 반등 시도 나올 때, 여기서 딱 사서, 적당히 오늘 딱 끊어내면 손실 별로 없어요. 소설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본인 책임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대도님도 잘하고 계세요, 보니까. 질문하는 게, 아유, 장난 아닙니다. 옛날부터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스름하게 좀 그래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좀 제대로 돼가는 것다 그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피보나치 적용도 하시고 뭐 지금 분봉 매매도 되고, 자, 대표 선수급입니다, 닥터 K 방에. 잘 해주시면 저도 좋죠. 본인들은 수익이 나서 좋고, 저는 제 명예가 더 높아지니까 안 좋겠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깨진 사람 거의 없거든요, 지금. 누적 수익으로 전부 풀었습니다. 깨진 종목, 지금 대표 선수가 하나 정도 약간 깨져 있을까? 셀트리온 제약에. 그 앞에 전승입니다, 전승. 중간에 이 수식이장에도 5% 묶고 빠져나오고, 셀트리온, 아, 저 뭐야, 드래곤 있다 아닙니까? 드래곤. 여친하고, 소고기 먹으러 가고 이러잖아요. 선생은 배고파가지고 지금 밥도 안 먹고 노래 부르러 가는데 소고기 사진 올라와요. 참. 아유, 근데 뿌듯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활력이 지금 생겼는데요. 자두님도 판판이 깨졌대요, 옛날에. 이유도 모르고 깨졌대요. 지금
손실 한 번도 없을걸요, 지금. 새롭게 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공부하고 있겠어요. 맞죠, 자두님? 맞으면 5번. 자, 성현이. 오, 노죠. 전승이에요, 전승. 지금 들어가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새롭게 회복할 때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하는 횟수가 자꾸 많아져야 돼. 마음이 다쳤거든. 내할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사라졌거든요. 자존감이 갈기갈기 찢어져 됐잖아요. 그런데 요새 조금 돌아올걸요? 상처난 가슴에 새살이 차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할수 있겠네. 희망과 함께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해도 잠이 안 와요. 기분 좋아요. 뿌듯한 피곤함. 맞을 거예요, 아마. 맞으면 7번. 아, 승현아, 오늘 내 잘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잘 배워서 혜림님 채팅방 들어오고 싶다 했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옆에 아마 자두씨가 언니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세요. 야, 그럼 재성님도 공부하는 거 보여주세요, 밑에. 댓글 다세요, 댓글. 공부 어떻게 했는가. 대도님 다는 거딱 참고하고,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닥터케하고 침 튀기 하면서 공부 좀 하고, 딱 입성하세요, 같이. 야, 시너지 끝내주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하면. 아미코지 벌린저 밴드 막 흔들어서 어제 나왔는데 오늘 은봉이에요. 한번 보자. 아, 진짜 그거 끊어냈으면 진짜 발전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목표치 이상 왔잖아, 현재. N자 목표치도 어느 정도 다 와가거든요. 어저께 전략을 그렇게 들었어요. 잘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고, 이렇게 가가 은봉이나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래 파세요 했는데 팔았잖아요. 잘했잖아요. 그죠? 내일 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내거 아니에요. 오늘 뭐, 그랬고 하니까. 3일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밑에 조정 받을 가능성이 좀더 있어요. 잘했잖아요. 몇 프로 먹었어요? 쩝을 많이 먹었겠는데? 삼성전자도 4-4 나오면 들어가던 데서 들어가서 수익 먹고 나왔어. 야, 죽인다, 진짜, 씨. 봤습니까? 불과 저하고 같이 한지한 달밖에 안 됐어요. 뭐, 거짓말이면 제가 뭐,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오래된 것 같아도 오래 안 됐어요. 한 달, 겨우 한 달씩 됐어요. 겨우 한 달. 한동님, 뭐, 승현이, 자두님, 대도님 어저께 처음이고. 34,000 더 가면 된대가 적당히 먹고 들어가잖아. 이분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적당히 얘기해놓으면 알아서 들어가요, 그냥. SK 모텔이 알아서 들어갔습니다. 먹고 나왔다고 하고, 한동님도 아까 얘기했는데, 유플러스 들어가고 먹었습니다. 하고, 말해놓으면 알아서 들어간다니까요? 지우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고 툭툭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노,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 쑥쑥 한 번씩 던져놓으면 알아서 그냥 여기서 툭 알아서 자기가 들어가서 5%씩 이렇게 먹고 나와가지고 여친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끊고 5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SNS로 지인들에게 추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닥터케이 모든 방송이 무료고요. 지금 이렇게 2시간요 매일 하고 있는데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 홍보대사가 돼주셔야 돼요. 저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못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아시죠?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